제철 맞은 가을 손님 납시오. 우동통하게 살얼음 배아부터 달달하고 고소한 맛 자랑하는 꽃게까지 1년 중 가장 꽉 찬 맛을 자랑하는 가을 바다의 선물 대하와 꽃게를 맛보러 갑니다. 첫 번째 바다 별미 여행 목적지는 바로 충청남도 홍성군 남당항. 남당항이 자랑하는 제철 해산물은 바로. 네, 안녕하세요. 지금 뭐 드시러 오셨어요? 대하 먹으러 왔습니다. 파라과이에서 한국 대하 먹으러 왔습니다. 대하 먹으러 왔습니다. 아, 지금 대하가 제철이에요? 예, 그럼요. 요즘에 제철이 자연산 대하입니다. 가을 대표 먹거리 대하. 담백하면서도 구수한 맛이 일품이라지요. 지금 축제 기간이라 손님 엄청 많아요. 지금 가장 붐비는 바닷가 앞이 바로 이곳 남당항. 가을 홍성 남당항에 오면 국내 최대 규모의 대하 축제가 한창이라는데 제철 맞은 대하 찾는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답니다. 자, 국내 대하 원탑이라는 홍성 대하. 맛있어. 정말 한 입에 쏙. 너무 굿. 가을 대하를 가장 맛있게 먹는 법은 뭐니 뭐니 해도 바로 소금구이. 굵은 소금 위에 갓 잡은 싱싱한 대하를 올리면 소금까지 맛있어 보이는 대하 매직이 시작된다고. 가을 대하는 평소 먹는 새우와는 다르대요. 얘가 일반적으로 많이 먹는 대하라고요? 네, 대하는 아니고 흰다리 새우예요. 네. 사시사철 먹을 수 있는 양식 흰다리 새우와 이름부터 큰 대자가 붙은 자연산 대하는 모양뿐 아니라 맛도 다르답니다. 먹이를 주잖아요. 사료를 먹고 자란 아이들이기 때문에 단맛이 훨씬 더 강하죠. 근데 자연산 같은 경우에는 그건 사료가 아니라 이런 플랑크톤을 먹고 살아서 단맛은 조금 덜하지만 그래도 풍미는 굉장히 좋아요. 수염도 짧고 이 주둥이보다 꼬리 짧아요. 자연산은 훨씬 더 길어요. 꼬리 색도 대하는 녹색빛을 띈다고요? 양식이지만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출하하는 흰다리 새우도 지금이 제철로 봐도 무방하다는데 자연산 대하는 가을에 가장 맛이 좋고 잘 잡혀 이 시기 남당항의 어선들은 모두 대하 만선을 꿈꾸며 바다로 나간답니다. 지금 막 가지고 오신 거예요? 대하 조업은 하루 두 번 이루어진다는데 이런 대하들은 어디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 한 20km 정도 나가서 20km라면 연안에서 지금 막 잡아온 거예요. 올 여름 바다 수온이 올라 걱정했지만 다행히 씨알 좋은 녀석들만 건졌답니다. 대하가 여기서 많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네. 그냥 이 천수만이 산란 지역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8월 한 말쯤부터 시작을 해서 천수만부터 시작을 여기부터 이제 수온 따라 쫓아가는 거예요. 먼바다까지. 올해로 벌써 29번째를 맞았다는 대하의 고장 남당항 대하축제. 남당항 주변 즐기 위한 대하를 파는 식당 중 손맛 좋기로 유명한 곳을 찾았습니다. 아니, 요거는 대하는 얼마예요? 매일매일 입찰 가격에 따라 바뀌긴 하는데 거의 6, 7만 원 정도예요. 평소 높은 가격 탓에 손 떨며 먹던 싱싱한 자연산 대하를 양껏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도 딱 지금뿐. 생으로 구워서 튀겨서 야무지게 먹어보자고요. 오늘 대하 엄청 좋아요. 제철 대하 싱싱하고 맛있어 나무랄 데 없지만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으니 머리는 바짝 익히시고요. 바로 인내심 테스트로 제격인 번거로운 껍질 까기.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껍질 까기 10초면 뚝딱이라는데. 새우가 마디마디 이렇게 6마디로 이렇게 이루어졌거든요. 몸이 6마디로 되어 있거든요. 한 마디 한 마디 벗기신 다음에 한 번에 주르륵 하면 같이 벗겨져요. 선생님 되게 쉬워 보이는데요? 네,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쉬워요. 한번 해보세요. 배운 건 바로 써먹어보겠다는 황 PD 도전! 준비, 시작! 아니, 황 PD는 뭐 하는겨? 껍질을 까는겨? 마는겨? 대하의 열기에 옴싹달싹만 하던 그때! 여유 있게 손을 내려놓는 사장님! 끝났습니다. 올해 안에 먹으려면 껍질까지 더 연습해야겠어요.
택배 몇 개 더 남았어요? 택배 몇 개 더 해야 돼요? 네. 옆에는 어머님이세요? 네, 친정엄마. 30년 전 어머니가 시작한 횟집에 이제는 딸의 손맛이 더해졌다는데요. 사장님, 어떨 때 좀 뿌듯하세요? 손님들이 맛있게 식사하셨을 때도 뿌듯하지만 특히 이런 기념일 있잖아요. 그런 특별한 날 저희 집에 오시는 게 저 정말 너무 감사해요. 네. 제가 튀김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늘 잊지 않고 찾아주는 손님들께 언제나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저는 그냥 손님들한테 좋은 음식 제공해드리고 그리고 장사를 돈을 많이 벌어서 그만두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계속 찾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냥 꾸준히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남당한 어부와 상인들의 자부심과 긍지 홍성대하. 그 마음이 대하 한 입에 쏙 담겨 전해집니다. 아, 고기 너무 좋다. 드셔보니까 어떠세요? 확실히 지금이 제철이라 그런지 살도 크고 탱탱하니 정말 맛있습니다. 홍콩 안에 부드러워요. 아주 고소하고 맛있어요. 요즘 아주 그냥 이 제철 제맛 들어갖고 끝내줘요. 남당이로 대하 먹으러 오세요! 두 번째 떠나볼 바다 앞 여행은요? 수도권의 황금 어장, 서해의 중심. 지금 연안부두에선 꿈 대신 이것 싣고 돌아오는 배들이 한가득이라는데요. 어머니, 요즘 제철 음식이 뭐예요? 지금 꽃게가 최고 제철이에요. 연안부두를 대표하는 수산물 꽃게. 제철 꽃게 드시러 오세요. 살이 꽉차고 맛있습니다. 와, 엄청 크네요. 네, 엄청 커요. 내 얼굴만 해요. 살이 꽉 차 있어 지금 가장 단맛을 자랑하는 가을 꽃게. 남녀노소 좋아하는 으뜸 해산물이죠. 지금 막 바다에서 왔당께.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네, 연평도요. 서해안께를 알아보잖아요. 네. 연평도 근해. 수온에 따라 이동하는 가을 꽃게를 잡기 위해 조업선과 운반선이 팀을 이루어 매일 먼 바다에 나가서 꽃게를 잡아온답니다. 어머니, 요즘에 꽃게 맛이 좀 어때요? 맛있어요. 살도 많고 살도 쫀득쫀득하고. 보기만 해도 흐뭇한 연안부두의 명물 꽃게. 산지에서 맛보지 않을 수 없죠. 그 맛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다는 식당을 찾았습니다. 잘 나왔습니다. 상 준비해드릴게요. 역시 횟집 하면 부지런한 에피타이저 아니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젓가락을 드는 게 아니라 카메라를 드는 손님들. 왜 그런 거 하니? 아니, 서빙이 멈추지 않는다. 끝날 듯 끝나지 않고 무아지경 펼쳐지는 음식의 향연. 하나, 둘, 셋, 넷. 이게 다 몇 개예요? 이걸 진짜 다 주는 거예요? 이제 시작인데. 많이 나오네요. 와. 땡깡 좋다. 진짜 일찍까지 나오나 봐. 뭘 먼저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와. 되게 접시 많이 뺐는데도 많이 안 하시고. 여기 오면 60개 넘게 먹을 수가 있어요. 뭐라고요? 60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상상다리 휘어지는 60척 해물 한 상. 오늘은 생일상 받는 날. 푸짐하고 가지수 많으니까 뭘 먹을지 걱정되고. 겹겹이 쌓여 있어가지고 하나씩 찾아 먹는 재미가 있어요.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메인 메뉴 시작합니다. 꽃게 하면 생각나는 바로 그 음식. 제철 꽃게입니다. 어머, 이봐, 이봐. 진짜 크죠? 어머나. 흰살 생선 중에서도 오직 꽃게에서만 느낄 수 있는 단맛이 일품인 꽃게찜. 또 그래, 그래, 또 좀. 어우, 부럽다, 부러워, 부러워. 지금 어떻게 먹어도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가을 꽃게.
수저와 젓가락은 사치일 뿐 제대로 야무지게 물고 뜯어봅니다. 산지의 가장 큰 장점, 가장 빠르게 싱싱한 꽃게를 조달받을 수 있는 건데요. 아, 여보, 개 좋은데요? 개 좋아. 배에서 경매장으로 그리고 식당으로 빠르게 옮겨지니 그 신선도는 말해 뭐할까요? 원래는 숙개가 좋을 철인데 바다 온도가 수온이 안 맞으니까 안개가 좋아졌어요. 살이 많고. 올 가을엔 알이 꽉 찬 암개까지 잡히니 금상첨화. 향긋한 가을 꽃게를 맛있게 즐기기 위해서 손질은 필수. 실력발이 나서는 사장님. 걔는 집게발 사이요. 이런 데가 잘 닦이지가 않아요. 근데 깨끗하게 닦아야 되고요. 배꼽. 요 배꼽이 보면은 이렇게 드러내고 배꼽. 꽃게는 고운 모래가 많은 바다 밑바닥에서 주로 서식하기 때문에 구석구석 불순물을 잘 제거해줘야 한답니다. 손질한 꽃게는 찜기에 넣고 30분 동안 쪄주면 별다른 조미료 없이도 바다 그 자체의 맛이 나는 꽃게찜 완성. 친정엄마가 그러셨어요. 꽃게탕은 된장을 많이 넣어야 구수하다고. 소금으로 간을 하게 되면은 쓴맛이 난다 그러셨어요. 온갖 해물탕 많지만 그 어떤 해물도 따라올 수 없는 시원하면서도 달달한 맛 꽃게탕. 비법 간장으로 숙성시켜 감칠맛이 일품인 제철 맞은 밥도둑 간장게장. 프레쉬한 맛이 매력적인 꽃게 무침까지. 제철 가을 꽃게 한상 드셔보실래요? 제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손님상에 내었을 때 손님들이 진짜 맛있다. 뭐 이런 데는 진짜 없어지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실 때 진짜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 매년 서해 앞바다 해산물 어획량이 줄고 있지만 힘 닿는 데까지 부지런한 한상을 내겠다는 사장님입니다. 음식 가짓수에 비해서 그 퀄리티도 좀 높고 일단 만족스럽습니다. 모든 각양각색의 종류가 너무 많고 해서 눈도 즐겁고 입도 즐거운 게 너무 맛있습니다. 양이 너무 많고 먹을 게 너무 많아서 술이 잘 들어가요. 제철 꽃게 드셔보세요. 온 국민이 사랑하는 가을 대표 해산물 대하와 꽃게. 오늘 저녁 지금 가장 맛있는 대하와 꽃게 한상 어때요?